주님, 우리가 잠잠히 고요히 주님 앞에 앉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주변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주님, 우리의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모든 감추어진 것들, 모든 덮여진 것들 걷어내시고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판단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허락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서 걷어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더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피로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몸의 무거운 것들을 걷어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앉으며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나지는 귀한 하나님 그 통로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잘 알아듣는 귀, 잘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 정말 그 눈이 뜨여지는 귀한 은혜의 그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내가 너희의 입술의 찬양을 받고 있다. 너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앞에 기쁨이 되고 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며 내가 너희에게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그러한 손짓이며 부름이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나를 찾는 자와 내가 함께할 것이고 나를 기다리는 자에게 내가 찾아갈 것이고 나를 간절히 듣고자 하는 자에게 그에게 내가 내 음성을 듣게 할 것이라. 너희가 무엇을 보러, 무엇을 구경하러 온 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이 시간에 너희 자신이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의 그 중심으로 나를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낼 때에 너희의 심령을 건드리며 너희 안에서 너희를 터치하는 내 손길들을 느끼기를 원한다. 때로는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할 것이고 때로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의 죄를 볼 수 있게 할 것이고 때로는 너희 안에 무거운 것들이 너희의 깨달음을 통해 벗어지게 할 것이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너희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니 너희의 마음 안에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나를 찾으며 내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시간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이 시간 내가 너희에게 나를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선 그 꾸신 거를 좀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해보세요. 정말 이건 너무 생생하고 진짜 영적인 꿈이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희미끼리 한 꿈 말고 확실하게 생각나는 꿈. 예. 그러면 집사님이 꿈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한번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예.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 꿈에 대한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아마 들으시면 그렇겠구나라는 거 감안하실 거예요. 꿈에서 우리 집에 이렇게 연못같이 생긴 어항이 있더라고요. 여기 금붕어들이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어디선가 물속에서 고양이가 튀어나와서 걔네들이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고양이를 잡아서 창밖으로 집어던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해석이 왔어요? 해석은 네. 고양이 어쨌든 간에 네. 네. 안 좋은 것들? 자,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집에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 속에 금붕어가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아니에요?
밖으로 나와서 고양이가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양이가 그 물속에서 나와가지고요. 그 냄새 잡아먹으니까 어떤 손이 어떤 사람이 그 고양이를 밖으로 던졌어요. 그러니까 금붕어가 어항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고양이가 걔네들을 그냥 잡아먹어서 손을 놓고? 이게 어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욕조? 연못? 아, 물속에 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잡아먹었어요? 네. 아. 누군가 어떤 손이? 네. 아, 그렇구나. 예. 아니. 예, 그랬답니다. 자, 여러분 해설기 옵니까? 아. 알 것도 같아 하는 얼굴로 계시네요. 예. 그 연못 같은 예. 그거는 가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장막 안에 있는 보호막 안에 있는 가정이고 그 금붕어는 그 가족들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해치는 악한 세력이 마귀가 회방하고 공격하고 해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어둠의 정체를 붙잡아서 이제 던져버리는 예. 처치해버리는 그런 꿈이에요. 되게 좋은 꿈이죠. 이게 장면으로 생각하면 되게 안 좋아 보이지만 결과가 중요해요, 여러분. 꿈은 꿈에서 아무리 영적 전쟁을 하고 뭘 했어도 끝에 가서 그게 해결이 돼버리면 그건 이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잡혀먹는 중에 깼다. 예. 그러면 지금 굉장히 비상사태인 거예요. 진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 그 고양이가 이미 처치가 됐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꿈 속에 지금 여러분 고양이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게 시간이 되면 그런 그 상징에 대한 것들도 배울 건데 고양이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는 때로는 질병을 상징하기도 하고 재앙을 상징하기도 하고 굉장히 사단에게 속한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꿈속에서 고양이가 보였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민하게 영적으로 그 대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회색, 짙은 회색 고양이가 뭐 여러분 집안으로 들어왔다거나 그거는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안 좋은 질병이. 예,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꿈으로 미리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미리 기도하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꿈은 많은 때의 상징인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모른다 해도요. 모른다 해도 주님 앞에 그때그때 여쭈면 가르쳐 주세요. 예, 오늘 그런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또 꿈꾸신 분 계세요? 여러분 꿈은요 좀 유치하기도 하고 좀 말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꿈꾸면 좀 이상한데 막 갑자기 여기 있다 저기로 가버리고 꿈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꿈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공간 이동도 되고 다 돼요. 예.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도 괜찮아요. 꿈이니까. 보통 엄마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엄마 나하고 아주 가까운 부모님, 예, 특별히 엄마나 할머니나 그런 분들은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항상 엄마처럼 지켜주고 돌봐주시잖아요. 그래서 꿈에 친정 엄마나 아니면 뭐 할머니 이런 분들이 근데 그게 나하고 관계도 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상징적으로는 성령님을 상징해요. 돌아가신 엄마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럼 성령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조상 중에 믿지 않는 자가 돌아가셨는데 꿈속에 나타나면 그건 조금 영적으로 다시 분별해야 되는 꿈이에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좋았고 어떤 그런 성령 안에 있는 분이었고 하면 좋은 꿈이죠.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뭐 성령님을 상징한다든가 그런 꿈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조상이 꿈에 나타났다. 여러분 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꿈속에 예수 안 믿고 죽은 뭐 친정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뭐 꿈에 나타나서 나를 막 이렇게 바라보고 웃었다. 막 그러면 뭐 좀 세상적으로 푸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아버지가 나를 뭐 어떻게 뭐
천국에 가서도 나를 위해서, 아니, 예수 안 믿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뭐, 이렇게 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성당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이건 실제가 아니라 마치 그냥 이방 종교 미신 믿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그분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미신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어예요. 언어. 그 안에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고 그 안에 뭔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만 갖고 딱 풀면 안 돼요. 나한테 적용된 게 저분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똑같은 꿈을 꿔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다.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르고 집사님의 부모님과 집사님과의 관계가 달라요. 그 개인적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꿈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속에 있어 뭐 그 안 좋은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안 좋은 사람이 내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내 관계가 그 꿈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부여해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서 그런 모든 게 개인적이라는 거. 적용이 공통적으로 되어지는 부분들 어느 만큼은 있어요. 예를 들어 물건 같은 거. 예. 뭐 신발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보석이라 이런 물건은 공통적으로 상징이 풀어질 수 있지만 어떤 관계적인 면, 사람에 관계된 거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스톱된 게 뭔지를 알라고 지금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꿈속에서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일 땐 꿈을 꾸고 바로 깨요. 그리고 그 꿈이 나에게 무게감을 줘요. 그 물음표를 딱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을 딱 나한테 던지죠. 그러면 그게 네가 기도할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흘려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하나님께 묻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놓친 게 있다라면 그걸 다시 분명히 영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스톱된 게 있으면 빨리 다시 예,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할 건데요. 여러분 꿈도 계시예요. 계시가 뭐냐면 비밀한 것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알게 하신다.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을 너무 이상한 말로 받지 마세요. 너무 신비주의 냄새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계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익숙하게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꿈으로 영적인 어떤 꿈을 꿨다. 그것도 계시예요. 그 꿈의 상징을 통해서 감추인 것, 비밀한 것,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왜 상징으로 주시냐. 거기에는 나만이 알게 한 어떤 뜻이 있어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으로 잘 주시지 않는다는 거. 마치 예수님이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죠. 예,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비유를 알 수 있는 자만 알게 해주셨어요. 예, 그런 것처럼 꿈도 환상도 이렇게 상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어서 그걸 성령께 물어야 하고 기도해야만 알게끔 하시는 그런 것들. 그래서 꿈은 계시예요. 그리고 예언도 계시예요. 환상도 계시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는 계시 자체로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계시는 계시를 받고 그것이 해석이 돼야 돼요. 만일 그냥 꿈을 꿨는데 뜻을 모른다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내가 그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계시를 받았으면 그것이 해석이 돼야 되고요. 그 해석된 걸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지금 집사님이 꿈을 꾼 게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해석을 가지고 집사님에게 실체적으로 적용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계시와 그다음에 해석과 적용의 3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이 꿈을 꾸고 나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반드시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냥 나는 꿈 해석 못하는데 나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성령님께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꾼 꿈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석을 주신다라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주님 이게 무슨 꿈이에요? 물으세요. 그게 습관이 되셔야 돼. 그래서 그걸 알려고 하셔야 돼. 묻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옆으로 치워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꿈을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꿨다 그러면 꿈을 깨고 나서 주님께 물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받으시면 해석이 된 다음에 적용은 쉬워요 여러분. 해석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럼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게 해석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석이 되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해석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와요. 만일 엉뚱한 해석이 나오면 적용도 엉뚱하게 되는 거죠. 예. 만일 꿈이 경고의 꿈인데 뭐 평안한 꿈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면 적용의 부분에서 경고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지만 괜찮다. 이거는 뭐 좋은 꿈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은 대체적으로 거의 오늘이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꿈일 때가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의 상태이거나 혹은 가까운 미래. 예.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좀 더 젊었을 때 혹은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좀 더 미래적인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꿈은 가까운 미래이거나 당장 오늘 현재 내 상태이거나 그것을 반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꿈을 꿨죠? 여러분이 오늘 밤에 잠을 자면 또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꿈 한 가지에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담아놓지는 않나요? 대체로 간단간단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인생 전체의 문제를 한 가지의 꿈에 다 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었을 때 뭘 살펴봐야 되냐면 꿈을 꿨는데 여러분이 해석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꿈꾸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나 꿈꾸기 전에 내 영적 상태가 어떠했나를 살피셔야 돼요. 꿈꾸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의 그런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대체로 하나님은 그것을 반영해서 거기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꿈을 통해서 전혀 동떨어지게 지금 내 현재 상태라든가 우리 집의 지금 영적인 상태라든가 환경에 전혀 동떨어진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면 또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중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꿈으로 예고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동떨어진 내용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 알고 잘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아이가 이런 상태인데 뭐 여러 가지 주변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시면 거기에 연결되어진 어떤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은 그 사람, 꿈을 꾼 사람을 중심으로 그 주변 거의 대부분의 그 해석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중보자일 경우에 다른 사람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예, 꿈속에서 내가 그 꿈에 내가 등장하지는 않고 내가 꿈 가운데 관찰자로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속에서 전혀 내가 나랑 연관이 없는 누군가 아니면 뭐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뭐 이렇게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영적 상태를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중보기도 하라고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만약에 등장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나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 꿈이에요. 중보의 의미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꿈이에요. 꿈속에서 내 태도가 어땠는지,
꿈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비춰주시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적용을 하실 때 꿈을 적용하실 때 혹은 여러분이 직접 해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석을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꿈 해석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와야 돼요. 내 마음에 들었을 때 마치 예언을 받았을 때 내 마음에 공명이 되는 것처럼 꿈 해석을 들었을 때도 아 정말 그럴 것 같다. 뭔가 내 마음에 동의가 되는 예. 그냥 맞아 그거야 이렇게 그냥 동의가 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꿈의 해석을 들었는데 전혀 나도 아닌 것 같아. 뭔가 갸우뚱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해석이 아닐 거의 그 해석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취할 때도 내 마음에 그게 확신으로 올 때 그것을 해석으로 취하시라는 것입니다. 딱 들었을 때 깨달음이 딱 오는 것처럼 아 맞아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을 딱 풀어줬는데 정말 맞아 그거야 이렇게 될 때 그때 그게 여러분 그 꿈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자, 꿈에 대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이론적인 거지만 조금 더 들으시고요. 예. 자, 중요한 거. 꿈을 여러분의 실제 상황 가운데 적용하시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적으세요. 예. 여러분이 꿈을 좀 이렇게 적으시면요. 굉장히 나중에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될 때 너무나 유용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꿈은요. 딱 일어났을 때, 그때 기억날 때, 그때가 100% 생각나지만 조금만 지나도요. 조금씩 거기서 생각이 안 나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연세가 들면 더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 예. 꿈을 기록을 하세요. 중요한 꿈은. 어떤 때는 그 꿈을 통해서 인도를 하셔요. 이렇게. 예. 방향을 인도하시고 나의 어떤 다음 단계 뭘 해야 되는지도 인도하시고. 그래서 꿈을 적으세요. 그리고 적기가 힘들면 잠결이면 녹음을 하세요. 예,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열으셔서 예, 녹음을 하세요. 예언을 하지 마시고 녹음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기억나는 대로 일단 녹음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그 꿈에 대해서 선명하게 다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꿈을 꾸고 났을 때, 딱 깨어났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잠에서 깬 다음에 꿈을 깨고 났을 때 내가 어떤 걸 느꼈냐. 기뻤냐? 아니면 답답했냐? 불안했냐? 어떤 공포감이 왔냐? 뭐 혼란스러웠냐? 아니면 마음에 좌절이 됐냐? 뭐 이런 것들. 막 혐오감이 느껴졌냐? 아니면 너무 슬펐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해요. 꿈 해석하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거의 50% 이상 반영해 주는 게 여러분이 꿈을 깼을 때의 그 꿈이 주는 느낌이에요. 그 꿈이 여러분에게 꿈을 꾸고 났는데 담담해. 그냥 꿈 내용은 굉장히 무슨 이렇게 뭔가 쫓기는 것 같았는데 깨고 났을 때 두렵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러면 그 꿈은 그렇게 막 어떤 그 위험한 꿈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막 깨어났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이 뛰고 막 뭔가 막 이렇게 뭐가 막 집안으로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꿈이죠. 여러분이 느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꿈이냐 나쁜 꿈이냐를 결정하는 거가 거의 여러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적어 놓으세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꿈을 깨고 났을 때 어땠는지. 꿈속에서 뭐 여러분이 사랑을 이렇게 꿈을 깨고 났는데 내가 막 사랑받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고요. 뭔가 막 마음이 막 설레일 수도 있고요. 흥분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모든 것이 느낌입니다. 그 꿈이 나타내는 전체적인 느낌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첫 번째 꿈을 기록해라. 두 번째 꿈을 깼을 때 느낌을 기억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꿈의 행동. 예, 행동에 대해서 꿈의 그 액션이 있잖아요. 꿈속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거기 그것을 바라보는 것.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땠냐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 꿈속의 상징이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뒤로 가고 있다. 그건 정상적이지가 않는 것이죠.
후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차가 뒤로 가고 있다. 예.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차가 뒤로 가고 있었나? 또 누군가 내 옆에 누가 타고 있었나?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나? 아니면 뒷자리에 앉아 있었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꿈속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날아 올라가고 있었나? 이런 것들. 예. 만약에 꿈속에서 차가 뒤로 가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내 차가 거꾸로 가고 있지? 예. 그리고 그렇다면 내 삶에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운전은 중요한 거예요. 꿈속에서 내가 운전하는 거. 그거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날 차를 몰고 있다면 예.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영향을 주고 있는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면 되지만 때로 그 사람이 나를 조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통제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로움을 못 느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꿈속에서 조수석에 앉아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마음대로 운전해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 그 사람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인인 거죠. 또 꿈속에서 여러분이 떨어지고 있다. 예.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키 크는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위에서 떨어지는 꿈은 좀 아래로 내려가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떨어지는 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상승이 있을 때는 항상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예. 근데 영적으로 안 좋을 때는요 다 내려가요. 예,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그 어디죠? 여리고로 내려가고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옆에 없을 때 제자들이 그 어디죠? 두 사람이 예, 내려갔죠.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엠마오로 내려가. 그 표현이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쓴 데를 보세요. 그 앞뒤를 다 보세요. 영적으로 주님이 안 계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의 안 좋은 영적인 상황이 있거나 그럴 때 항상 내려갔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꿈속에서 내가 내려가거나 떨어질 때는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꿈속에서 내가 날아오르고 있다.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날아오르고 있는 것 같이 느끼는가. 예, 지금 뭔가 여러분 이렇게 내가 꿈에서 나르고 있다. 혹은 이렇게 공중에 구름을 타고 있다.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땅에서 떠 있다. 예, 그러면 그 꿈은 대체적으로요 영적인 부분에서 한 단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영적인 통로가 열린다거나 보지 않던 환상이 열린다거나 입신을 체험한다거나 예,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상징해요. 꿈속에서 하늘을 봤다. 환상 가운데 하늘과 구름을 봤다. 다 같은 의미예요. 하늘에 속한 거는 하늘을 상징해요. 말 그대로 영적인 걸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볼 때 더 예, 집중하세요. 그러면 환상을 보게 되시고 또 음성도 듣게 되시고 더 신령한 꿈도 꾸게 되시고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십니다. 꿈속에 이거는 제 간증이에요. 저는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그런 이렇게 내가 막 그냥 날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공중을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데로도 가고 어떤 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화처럼 공중에 이렇게 쫙 날아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나거나 환상을 보고 나면 그 영적 깊이가 더 깊어져요. 예. 깊은 영적 체험들을 더 하게 돼요.
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거나 환상 가운데 더 예수님을 자주 만난다거나 그런 체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환상을 볼 때 동심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라 이러면 여러분 그런 환상 절대로 못 봐요. 예. 아, 이거는 내 상상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환상 가운데 집회에서 이제 기도를 받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하고 같이 높은 곳을 이렇게 날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다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같이 이렇게 나르면서 제가 예수님 옆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등에 이렇게 제가 어린아이처럼 탔어요. 근데 정말 제가 저는 어린아이 같고 예수님은 아주 큰 비행기 같이 믿을라나 몰라. 그렇게 나르는데요. 제가 그 환상 가운데서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큰 영광 안에 제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들리는 거예요. 저는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세계를 느끼는 것이 동일하구나. 제가 더 확신이 오더라고요. 지금 보여주시는 이 모든 체험들이 실제구나. 예. 여러분, 이 영의 세계가 그 오로라가 아니에요. 예. 어떤 그런 싹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실제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영의 세계는 실제예요. 더 실제예요. 이것보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건요. 때가 되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예. 없어질 거예요. 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실제고 이 세계가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러나 언젠가는 없어질 유한한 것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의 세계가 실제예요. 얼마나 실제인지 주님이 저기 몇 번 경험하게 하신 적이 있는데요. 너무 신기한 건 환상 가운데 들려지거나 맡아지는 향기나 이 소리가요. 실제로 내가 환상에서 눈을 뜨고 현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릴 때 향기가 맡아질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신기해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제가 제 카페에다가 누가 질문을 해서 그걸 올려놨었는데 오래전에 제가 중국으로 선교를 갈 때 선교를 간에 못 간에 막 엎었다 뒤집었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겨우겨우 가게 됐어요. 근데 가는 날 아침 새벽에 거실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제가 어떤 곳을 갔어요. 그런데 그 양쪽으로 어떤 그런 그 옥수수 나무 같은 초록색 나무들 근데 그게 옥수수 나무 같은 것들이 저 끝까지 이쪽도 저 끝까지 쫙 있는 거예요. 가운데는 길인데 근데 멀리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집들이 보이는데 몇 개의 불빛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언덕을 이렇게 올라갔는데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꽃향기가 막 날아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향기가. 그래서 꿈속에서 너무 향기가 좋다 막 이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 갔다 오셔갖고, 띵동, 제가 깬 거예요. 잠에서 탁 깼는데, 그 꿈에서 맡았던 향기가 그 거실을 가득히 채워져서 잠이 깨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도, 문을 열어주러 현관에 나갔는데, 그 향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막 일부러 향기를 이렇게 맡았는데, 꿈속에서 맡았던 그 향기가 실제로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 그날 이제 공항에 가서 중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저녁 때쯤이 다 됐는데 버스를 타고 막 가는데요. 꿈에서 본 그 길이더라고요. 꿈에서 본 그 옆에 풍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내가 오늘 새벽에 이 길을 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오는 게 주님의 뜻이 맞다는 걸 보여주셨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첫째 날 집회를 하는데 그때 여름이었어요. 굉장히 더워서. 근데 중국 그 약간 좀 시골이었어요. 네, 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다들 이렇게 남자분들이 옷도 막 제대로 안 입으면 이렇게 러닝 하나 입고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막
그 시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거기는 물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씻고 나서 그물로 또 걸레 빨고 또 그물을 갖다가 또 바깥에 또 뭐 하는데 쓰고 이렇게 물을 그러니까 씻는 일이 그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막 집회 장소로 이제 막 들어왔어요. 네, 딱 들어갔어요. 시간이 돼 들어갔는데 다 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왜 네, 괴로운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숨을 이렇게 딱 멈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숨을 딱 멈췄는데 좀 괴롭더라고요, 숨쉬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너무 냄새 심하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맡고 있는 지금 이 냄새가 네가 꿈속에서 맡았던 그 향기다.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저들이 여기를 오려고 이틀을 그 먼 거리에서 이틀이 걸려서 온 사람도 있고 막 3일이 걸려서 온 사람도 있고 일주일 전에 이미 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사모해서 예, 영적인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온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서 나는 향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탁 깨어졌어요. 나는 그 냄새가 너무 괴로웠는데 주님은 그게 저들의 영혼의 향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을 탁 열어주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막 땀도 흘리고 씻지 않아서 더러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들의 영혼의 모습은 너무 깨끗하게 씻겨져가지고요. 하얀 흰옷을 입고 다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져가지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주님, 제가 육의 눈으로 봤어요. 저들의 영혼을 잃지 못했다고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건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절하게 때에 맞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 안에 다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꽃향기가 나 기분 좋으라고 날려주신 향기가 아니었고 주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 선교지에 가서 가르칠 게 있으셔서 그걸 미리 저한테 경험하게 하신 거였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니까 하나도 더러운지가 않고 하나도 예 불편하지가 않고 나중에 다 한 사람씩 이렇게 예, 안하면서 기도해주고 손 얹어 기도해주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말 하는 은혜 안에서 그 냄새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요 그냥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주님 앞에 제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그게 불편한 냄새일 수도 있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더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게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눈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걸 배우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환상이야. 이거는 그냥 현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현실이 굉장히 실제예요. 정말. 그 환상 가운데서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을 실제 귀에서 듣게 되는 그런 체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멀지 않아요.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 주님이 영이시지만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같이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인정할 때. 어떨 때는 여러분을 기도해드릴 때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주님이 계신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영의 실체죠. 영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그냥 이렇게 보여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라는 거죠.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환상과 꿈 예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걸 오픈해드렸어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 아마 제가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안에서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아, 정말 그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모든 게 각자 자기 개인에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것들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저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때로 주님께서 이걸 오픈했을 때 여러분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영적인 건 너무 동떨어지게 그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만일 그런 거라면 그냥 여러분 혼자 간직하세요. 여러분이 뭘 체험했는데 거기에 무슨 메시지도 없고 무슨 누가 들었을 때 거기에 통해서 은혜 받을 어떤 내용도 없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 혼자 간직하세요. 근데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어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간증하셔서 나누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어요. 환상과 예언, 뭐 꿈 이런 것들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 안에 축복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영적인 세계의 것들을 경험하고 나누어줬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아, 너무 신기하다. 그 아우 너무 듣기 싫다 그런 생각 드세요? 아, 너무 지루하다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죠. 아, 사모된다 그런 마음 드시죠? 그 여러분 이게 나누었을 때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사람들 속에 사모함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받게 돼요. 신기하죠. 이게 마치 이렇게 전이가 되듯이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접하고 들으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다음 주에 간증하는 분들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실제입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누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그런 꿈, 나를 추격하고 있고 막 나를 이렇게 사냥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런 꿈을 꿀 때 그런 여러분이 꿈속에서 그러면 왜 그런가를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왜 쫓겼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답이 나와요. 예. 누가 나를 쫓고 있는 거 저도 그런 꿈을 몇 번 꾼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도망가다가 깨어나는 꿈. 겨우겨우 벗어나가지고 깨어나는 꿈. 어떤 때는 도망 나왔다고 왔는데 다시 보니까 그 안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꿈. 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자, 만약에 당신이 벌거벗었다면 꿈속에서 예. 수치감을 느끼는 그런 거. 여러분 그것도 경고예요. 물론 벌거벗은 꿈이 다 경고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때는 벌거벗었는데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실루엣만 이렇게 보인다거나 뭔가 이렇게 씻겨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가면된 것들, 포장된 것들 다 거짓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거나 그럴 때는 그런 게 그 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만일 수치스러움을 느꼈다, 벌거벗어서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막 가려야 되는데 못 가리고 있다. 그러면 그 꿈은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그리고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네가 굉장히 너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이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왜 벗고 있었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그럴 때 답이 나와요. 자, 꿈속에서 죽는 꿈, 혹은 내가 죽는다고 느껴지는 그런 꿈. 그런 꿈을 꾸실 때도, 내 안에 무엇이 죽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은 선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 자아가 죽는 꿈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내 안에 교만이 죽어야 된다거나, 내 안에서, 내가 너무 일 중독에 빠져 있다. 그럴 때 그 일 중독, 일에 대한 중독된 것들이 죽어야 된다거나, 예, 내가 너무 급한 마음, 분노를 잘 내는 마음, 어떤 그런 것들이 죽어야 된다거나, 그런 걸 꿈속에서 내가 죽는 걸로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꿈에서 죽는 꿈을 꿨는데, 내 안에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내 안에 죽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살아서 안 죽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은 제가 간증을 거의 다 하게 되는데요.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꿈속에 여러분 자신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내 자신이 굉장히 교만, 아 교만하지가 않아서 안, 그런 꿈을 안 꾸셨구나. 나만 꿨구나. 예. 네. 근데 주님이 그런 꿈을 언제 잘 주시냐면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이 깨어지기를 원할 때. 내가 굉장히 교만한 걸 아는데 잘 안 바뀌는. 하나님 나 너무 내 이 교만을 깨뜨려 주세요. 라든가 뭔가 그 변화되려고 하는 애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그냥 간증으로 많이 할게요. 여러분이 졸리지 않게. 예, 네. 제가 꿈속에서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이 천장에서 어떤 그런 그 정갈 같이 생긴 벌레가 벌레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이 뭐죠? 저런 몰딩 같은 거를 타고 기어가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게 벌레인 줄을 몰라요. 색깔도 그렇고 어떤 모양도 그렇고 완전히 그게 몰딩인 것 같이 보이는 그게 천장의 일부분인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벌레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뭐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서 자세히 봤더니 그게 벌레였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움직여가는데 그 안에 독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정갈인 거예요. 정갈 모양인 거예요. 근데 딱 보고서, 저거, 아니, 왜 저런 게 저기에 붙어 있지?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긴 막대기로다 그걸 딱 쳐가지고 떨어뜨렸어요. 떨어졌는데, 진짜 각이 딱 이렇게 져가지고요. 정말 떨어져서야 알지 도저히 그 모습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이렇게 딱딱한 정갈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막 죽이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막대기로다 그걸 막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죽어라, 이 교만아. 예. 그걸 보고 내가 교만아, 죽어라, 막 그래요. 꿈속에서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뭔지 꿈에서 제가 아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 안에 교만이 있는데, 교만하지 않은 척 하는. 예. 마치 그 정갈이 자기 정갈 아닌 척, 나무인 척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제 속에 교만이 있는데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꿈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는지를. 그래서 그걸 막 죽이면서 죽어라 이 교만아 막 그러면 제가 그 벌레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속에서 제가 그 벌레를 잡으면서 나중에 죽었어요. 그 벌레가 이렇게 막 잘 안 죽어요. 그게 너무 그 갑각류 껍데기 딱딱한 그런 걸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정말 웬만큼 쳐서는 죽지 않는 아주 끈질긴 그런 껍데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게 저의 속에 있었던 거죠. 그게. 그래서 막 쳐서 예, 죽였어요. 근데 깨고 나서 꿈에서도 이미 알았고 깨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를 막 이렇게 깨뜨리실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들이 계속 드러나요. 네. 내 속에 회개를 했는데 또 죄가 또 보이고, 죄가 또 보이고, 내 속에 계속 냄새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깨지세요. 하나님이 날 깨뜨리시고 날 드러내실 때 그냥 그대로 드러내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을 바꾸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냄새나는 것들, 막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들, 막 응?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뽑아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냥 그때는 우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기도할 때마다 울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울고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다 뽑아내실 수 있게 그래서 보이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회개, 그냥 회개예요. 그거는 제가 그 벌레를 때려잡고 그 교만 내 안에 있는 그게 뭔지를 다 자세하게 보고 알게 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반응하는 것들을 내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 전에는 내가 반응하는 게 교만인 줄도 몰랐고, 예. 그랬는데 깨닫고 나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 교만이 이거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 단단한 게 이거구나. 그게 알아져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커플씩 벗겨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냄새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참 내 자신은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뭐 우리 모두 똑같아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좀 낫다 해도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좀 나 보여요. 근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너무나 또 인간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내가 겸손하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나 이 정도면 겸손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겸손한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비하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항상 아, 나는 겸손해야지. 겸손해가 아니고 계속 겸손해야지라는 마음 갖고 있으면 제일 마음이 편해요. 겸손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교만해 보여요, 여러분. 내가 겸손해 하면 다른 사람을 보면 나랑 비교해서 교만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미 교만이에요. 그죠? 그거 자체가 이미 내 스스로 교만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죠? 예. 그래서 나와 누구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하고 있다라면 그건 겸손이 아니고 교만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죽는 꿈 꾸신 적 있으세요? 죽는 꿈에 대해서 묵상하세요. 예. 무엇이 죽었는지 주님께 물으시고 무엇이 죽어야 될지도 주님께 물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완전하게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꿈속에서 여러분이 숫자를 나타내는 꿈을 꾼다. 꿈에서 뭐 숫자가 실제로 보일 수도 있고 숫자와 연관된 것들을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숫자는 실제로도 숫자예요. 뭐 날짜를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뭐 개수를 나타낸다거나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꿈에서 나타나는 숫자를 굳이 어떤 다른 걸로 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꿈에서 나타나는 숫자는 숫자로 푸시면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이 11별의 꿈을 꿨을 때 그 11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11개의 숫자였잖아요. 자기 형제들. 예. 그리고 또 술관장이 그 세 개의 가지를 꿈을 꿨는데 그 세 개의 가지가 3일을 의미하는 예. 또 숫자와 연관돼서 날짜를 상징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 숫자는 그대로 여러분 숫자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꿈속에서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 관해서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 사람의 중보자이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태도,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내 태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고 꿈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평상시에는 그걸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객관적으로 꿈속에서 나를 보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하는 태도를 보게 됐을 때 그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아, 내가 저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구나. 여러분, 그건 주님이 회개하라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리라고. 그런 꿈들이 여러분 꾸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를 고치실 때에 우리를 바르게 교정해 주실 때 꿈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꿈으로 말씀하셔서 나를 교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재밌는 걸로. 자,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이 꿈을 이렇게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꿀 수도 있고요. 꿈속에서 어떤 자동차를 봤는데 그 꿈이 며칠 뒤에 또 그런 자동차가 꿈에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이 꿈에 또 며칠 뒤에 또 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반복되어져서 꿈속에서 뭔가를 보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의 언어예요.
그 동일한 상징으로 하나님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동떨어지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겹쳐서 꾸게 하실 수도 있고 꿈을 꿀 때마다 뭐 그 꿈이 신발 뭐 예를 들어 신발이다 그러면 그 신발을 내가 또 며칠 뒤에 꿈속에서 또 그 신발을 신고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상징이에요. 그럴 때는 똑같은 물건이나 똑같은 장소나 그럴 때 같은 상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꿈의 언어들을 더 늘려가실 수가 있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 상징을 사용하시는 방법들 가운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운송수단. 예. 여러분 자동차 꿈. 예. 자동차 운전하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꿈을 꿨다. 그럴 때 잘못된 결정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이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방향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완만한 커브를 돌고 있다. 그럴 때는 앞으로 삶의 점차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완만한 커브를 돌듯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상징이고요. 바퀴에 펑크가 나서 바람이 빠졌다라고 하면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넓은 고속도로에서 간선도로로 빠져나가는 그런 꿈은요. 진행하던 방향에서 다른 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고 났을 때 어떤 상황을 여러분 삶의 어떤 환경들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뭔가 방향이 바뀌는 일들이 생겨났을 때 꿈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 너무 빨리 달리거나 혹은 너무 천천히 달리는 거 속도 조절하라는 뜻이에요. 너무 빨리 달리고 있다라면 속도를 줄이라는 것이고 너무 천천히 달리고 있다라면 속도를 내라는 것이고 그걸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고 있다. 그 사람이 내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정을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예. 또 좋은 영향, 여러분을 가이드처럼 인도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인도해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인도해 주는, 그 사람이 권면해 주는 것을 잘 들으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 꿈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뒷좌석에 앉아서 방향을 일러준다. 그런 거.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여러분하고 관계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죠. 또 꿈속에서 운전하는 차의 종류가 큰 차냐, 작은 차냐, 뭐 트럭이냐, 버스냐, 뭐 그런 거.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 그 상징하는 게 달라요. 보통 그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 꿈을 꿀 때 그런 꿈들을 많이 꾸더라고요. 자기 혼자 갈 때는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 성도들하고 다 같이 어딜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간대요. 근데 그럴 때 그 버스가 교회를 상징해요. 그 안에 성도들이 다 타고 있고 그럴 때 그것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의 크기에 따라서 상징하는 게 다릅니다. 또 배를 타고 가는 꿈 꾸신 적 있으시죠? 배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여행하는 꿈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배가 여러분이 이렇게 항구에서 배가 이렇게 떠나는 꿈을 꾼다. 근데 그 배에 여러 사람이 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혼자 타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부부가 타고 있을 수도 있고 예. 여러분이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항해, 이 배는요 조금 더 긴 여정을 상징해요. 자동차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일,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런 거. 지금 현실의 문제라면 배는 조금 더 긴 여정, 조금 더 먼 어떤 내 앞으로의 시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들,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뭐 사역을 나간다든가, 혹은 뭐 외국에 나간다거나, 그런 진로에 새로운 전환이 있을 때, 그럴 때 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또 등장하는 배의 종류가 뭐 노를 젓는 배냐 쾌속정이냐 그런 거에 따라 의미가 다르고요. 또 배에서의 내 위치가 선장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배를 조종하고 있느냐 그런 거. 여러분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죠? 그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배 키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키를 이렇게 조종해 주시는.
또 배의 위치가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느냐, 아니면 급류를 해치면서 막 급하게 가고 있냐, 바다를 향해서 이미 유의 예, 항구를 떠나서 이미 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의미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배를 타고 떠난다, 혹은 또 이렇게 큰 배를 타고 가다가 작은 배로 옮겨 탈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변화예요, 그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것에서 다른 환경으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어떤 공동체가 바뀐다라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꿈, 자전거를 타고 가는 꿈, 혹은 꿈에서 뭐 롤러스케이트를 탄다거나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꿈 꾸신 적 있어요? 없어요? 반응을 좀 해보세요. 그런 어떤 그 운송수단이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 속도가 다른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아니 오토바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죠. 예, 그럴 때는 그만큼 그 의미가 빠른 속도로 가야 되는 예, 그런 것들. 또 자전거는 조금 더 작은 일을 의미해요. 예, 어떤 사건이다 그러면 좀 더 작은 일. 또 롤러스케이트다 그러면 개인적인, 자기 개인적인 속도예요. 내가 혼자 타고 가는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보다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가는 게 속도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걷는 것보다 꿈속에서 롤러스케이트를 내가 탔다 그러면 지금 가고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갈 것이라는 의미예요. 예. 그런 부분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 4시까지만 하겠습니다. 물은 예. 물은 여러분, 물은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 꿈에서의 상황에 따라. 홍수 때문에 물이 범람하는 꿈을 꿨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물이다 그러면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은혜의 뭐 그런 강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홍수가 범람하는 꿈, 또 뭐 흙탕물이 이렇게 범람하는 꿈, 이런 꿈은 안 좋은 꿈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 꿈을 꾸면. 그런 거는 뭔가 방해하는 꿈이에요.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나한테 덮인다라는 그런 꿈이죠. 또 수상 스킬을 따는 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이끄는 대로 편하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수영선수가 되는 꿈. 자신의 팔을 힘차게 내줘서 물결을 헤치고 나가는 그런.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애써서 막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또, 스킨다이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 여러분, 물에 대한 꿈을 꿀 때는 물의 깊이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얕은 물에서 놀고 있나, 혹은 깊은 물에서 놀고 있나, 아니면 아주 잠기는 물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나,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어느 깊이에 있는지 그걸 보여주시기도 해요. 예. 얕은 물에 있는 거는 얕은 단계예요. 깊은 물에서 여러분이 수영을 마음껏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깊은 영적인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꿈 꾸면 좋겠지요. 예. 그 꿈을 꾸고 났을 때 사모하세요. 맑은 물에서. 물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물일 때 그게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더러운 물이면 그건 여러분이 그 물에서 나와야 되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집에 대한 거. 예. 새 집. 꿈에서 내가 새 집에 대한 꿈을 꿨다. 그러면 예, 이 집은요 대체로 우리의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내면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새 집은 자신의 최근의 삶을 의미해요. 내 건강이라든가 내 어떤 영적인 상태라든가 그런 거. 예. 집에 대한, 내가 지금 집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렇게 집이 이렇게 견고하다. 그럼 여러분 상태가 좋은 거예요. 건강으로나 영적 상태로나 지금 상태가 되게 좋은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옛날 집이다. 내가 집에 대한 꿈을 꿨는데 옛날 무슨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보여지는 그런 집에 대한 꿈을 꿨다. 여러분은 굉장히 그러면 지금 그런 꿈이 뭘 상징하냐면 내 영적인 이 상태가 어떤 최상의, 지금 최근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고정관념 안에 옛날 스타일의 신앙생활, 예. 옛날 스타일의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상징일 때가 많아요.
그냥 왜 이렇게 불러 뭐 이렇게 막 옛날에 기도원 스타일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은사도 열려있고 기도도 하는데 이상하게 옛날 스타일로 찬양도 막 옛날 스타일로.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거기에서 이제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라는 거죠. 새로운 지금 최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름부음 안으로 들어가라. 신선한 기름부음을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은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 어떠한가. 그리고 집이 막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집이 뭔가 이렇게 막 허술하고 무너져 있다. 그럼 여러분에게 뭔가 그 보수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보수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집에, 집 안에 막 물건이 너무 많다든가 꿈속에서 막 그냥 발들일 틈도 없이 뭐가 막 물건이 많고 정리가 안 돼 있다. 여러분 내면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고 다 버릴 거 버려야 되고 또 문에 문단속이 잘 안 돼 있다. 막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잘 안 돼 있다. 창문이 다 깨져 있다. 사단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틈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 예. 그런 부분들을 보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방에 쓰레기가 막 많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쓰레기 다 치워야 되겠죠? 예.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쓰레기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쓰레기 막.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이 누군가 집에 갔는데 꿈속에 누군가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막 방에 쓰레기가 가득 있다. 그 집 상태예요. 여러분이 그걸 치워준다 꿈속에서. 그러면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침실에 대한 꿈, 그것은 좀 더 깊은 여러분 인생의 더 깊은 곳에 대한 그런 것을 상징하고요. 뭐 목욕탕, 욕실의 상태가 꿈속에서 보였다. 그것도 여러분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런 것들.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야 되겠죠. 욕실이 막 지저분하거나 청소가 안 돼 있거나 그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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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돌아가신 상태에서 누워 있는데 근데 보통 수의는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옷이잖아요. 네. 그래, 수의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고, 죽어야 입는 옷인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수의를 입었다는 것은, 뭔가 암시하는 거가 있는 거죠. 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구나. 꽃무늬가 있는 게. 어머니와 집사님의 관계 안에서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어머니는, 어쨌든 노인이시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날이 더 가까운 분이고, 주님께서 집사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언젠가 돌아가시고 수의를 입으실 건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집사님에게 어머니를 뭔가 묵상하게 하시는 뭔가 좀 불쌍히 보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무리 예쁘지만 꽃무늬가 있고 뭐 금으로 됐다 할지라도 그건 이미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게 그렇게 막 아 꽃무늬 수의 입어서 너무 좋다 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사님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어머니에 대해서 그 꽃무늬 옷을 입어서 집사님이 보실 때는 예쁘지만 어머니한테는 그게 기쁨이 아닌 거죠. 그 뭔가 생각하라는 꿈이에요.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뭔가 이렇게 국률한 마음을 품으라는 그런 꿈으로 보여요. 네, 그만할까요? 네, 여러분 여기 좀 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꿈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집은 뭐 여러분의 내면이고 가정이고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떤 스토리가 있고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이제 꿈을 꿀 때 자세하게 보세요. 꿈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선명한 꿈을 꾸실 거고요. 그 꿈속에서 보여지는 것들, 어떤 거는 마치 카메라 줌으로 이렇게 땡겨서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뭘 보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내 눈앞에 가져다 줘서 확대해서 보여주시는 것들, 그건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보라고, 의미가 있고 그 꿈속에서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꿈속에서 요게 뭐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누워있는 거, 앉아있는 거, 누워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누워있는 꿈을 꾼다거나, 이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주의 종이 강대상에서 누워있는 꿈을 꿨다,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꿈이에요. 일어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강대상에 누워있다, 이건 정말 안 좋은 꿈.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그냥 이렇게 흘려버렸던 것들을, 꿈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꿈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오늘 밤 꿈을 꾸게 해주세요. 예.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시고, 그 꿈을 꾸시고 꿈속에서의 것들을 한번 상세하게 보시고, 아,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꿈꾸고 싶다, 막 그런 얼굴 표정이세요. 오늘 밤 꼭 꿈을 꾸리라, 막 그런 표정이세요. 예, 오늘 꼭 꿈꾸세요. 예. 혹시 제가 출연하면 저에게도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꿈 꾸시고, 좋은 꿈 안 좋은 꿈이라기보다는 좋은 해석, 그러니까 바른 해석을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세요. 그 꿈을 주시는 목적이 그거예요. 나쁜 꿈이든 좋은 꿈이든, 하나님은 나쁜 꿈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셔서 고치려고 하시고 막아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좋은 꿈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려고 하시는 거고, 예.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로 오는 꿈은 나쁜 꿈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거 좋은 거잖아요. 고침을 받으려면 내 잘못된 걸 지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지적을 해주실 때, 그걸 받아들일 때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꿈인 거예요, 그 꿈도. 나쁜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고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오늘 꿈에 대해서 했지만 또 여러분 안에 음성 듣는 거, 또 환상 보는 거 계속해서 열어놓으시고요. 주님께 사모하시고 구하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들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예.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보여달라고 하시든지,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하시든지, 혹은 말씀해 달라고 하시든지,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뭔가 기도하시면서 받으세요. 어떤 것이든지 그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받으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세요. 지금 여러분 생각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됐든지, 이건 내가 보는 거야, 상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게 되는 것들은 주님이 보여주시라는 것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언훈련학교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 뜨세요. 지금 막 받고 계신 분 있으세요? 그런 분은 안 뜨셔도 되는데, 계속 아무것도 안 온다 그런 분은 눈 뜨셔도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것을 들으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방해를 받아요. 내 생각인 것 같고 내가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내 거를 내가 받을 때 제일 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자꾸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공통적인 걸 드릴게요. 여기 주임재교회 여러분이 앉아계십니다. 주임재교회에 대해서 주님, 주임재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라고 하세요. 보여주세요라고 하세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관여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성도니까 조금 객관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임재교회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혹은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받으세요. 그냥 한마디도 괜찮고요, 한커트요 그림도 괜찮아요. 여러분을 조금 이렇게 떨어뜨리고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러다 꿈꾸실 것 같은데 꿈 활성화할 것 같은데요.
안 되겠어요. 깨어나야 되겠어요. 자, 괜찮아요. 못 받으셔도 상관없으니까 받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그냥 나눠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받으신 거 같이 다 들을 수 있게. 지금 받으신 거 보신 거 지금 제대로 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아, 이건 내 상상인 것 같아. 그거 그냥 버리세요. 그 생각을. 처음에 여러분이 그 생각을 버리고 보게 되는 것들을 취하기 시작하면 더 분명한 것들을 보게 되고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아 이거 내 게 아니구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자꾸 포기해버리면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이야. 아 이건 잘못 받은 거야. 이렇게 왜 그걸 펼쳐보지도 않고 내가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못 받아요. 못 봐요. 그렇게 하면. 그냥 연습 삼아라도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있으면 꺼내서 보시고 말로 해보시고 그럴 때 그게 의미가 담겨지고 풀어지면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 다음번에 할 때는 더 믿음을 갖고 하게 되면 더 잘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하셨어요. 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외에 오신 분들 오늘은요 같이 활성화를 하세요. 여기 안 들어가셔도 되니까 이쪽이랑 이렇게 나누셔서 앉으셔가지고 같이 활성화를 하세요. 투입이 다 되셔서 그래서 좀 더 개인적인 부분들을 꺼내놓고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활성화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잘 조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도와주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고 또 연습을 해보시고 예, 자꾸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연습은 딴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그걸 자꾸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하려고 할 때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 제가 계속하다가는 꿈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하는 건 그만하고 여러분이 나누어서 이렇게 활성화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